프랑스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도 폭탄의 여파가 증시를 이틀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며 주가 조작 가능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SG증권발 대량 매도 쇼크가 이틀째 증시를 강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매도 물량으로 하한가를 어제 기록했던 8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이틀째 하한가로 또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울가스, 세방, 대성홀딩스, 삼천리 이상 4종목이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선광, 다우데이터 2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모두 올해 들어 신고가를 써가던 종목들로 불과 이틀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한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몰린 영향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들 종목의 신용 잔고 비율이 10%가 넘었던 만큼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 부족 등으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며 주가 급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한가로 또 직행한 종목 중 일부에서 소수계좌 거래 집중 현상이 확인됐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이들 종목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특정 세력이 시세 변동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며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도한 차입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쏟아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차입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시장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대규모 매도로 이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투매가 이틀째 이어지자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이 원장은 또 이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 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